1장에서 현대 자본주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신을 믿는 것보다 자본을 믿는 경향이 옛날보다 높아진 것 같아.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뭘 할 때도 그 사람 집안에 돈이 많냐, 그 사람 연봉은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 안 하잖아요. 남자친구는 그 일을 좋아한다니? 그렇죠. 아, 되게 멋있는 질문이네요.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행복해지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안녕하세요. 김작가 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책은 바로 초회책 구의 미래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눈 10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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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손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저자분이 세계 석학 5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피에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그 다음에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의 스콧 갤로웨이 교수님, 그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장 티롤 등 세계 석학 5인이 말하는 이제 기술, 자본, 문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선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네. 서점가에 요즘 진열된 책이라든가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자본주의적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재테크라는 검색이라든가 돈 버는 법에 대한 키워드가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콘텐츠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런 것들만을 많이 지향하는 것이 이게 우리 사회 건강한 건가? 라는 측면에서 약간 반성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이야기 나눠보면 그 반성을 독자분들과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방금 우리가 말한 내용에 관해서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욕망이야말로 자본주의를 구동하는 힘의 모든 발단이자 원초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항상 지금이 아닌 무언가를 지향하는 행위다. 물론 욕망이 인간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향상을 이끌어온 힘이라는 사실은 말할 나위가 없다. 동시에 욕망은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인류 역사와 현재 상황이 보여준다. 그래서 욕망의 총체인 자본주의는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욕망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이 자본주의 전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욕망이라 생각하고, 그 욕망을 향해 가는 사람도 워낙 많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서로 또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장 또 중요한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1장을 맡았어요. 네. 그 1장에서 현대 자본주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데, 결국에 키워드로 정리하면 자본주의가 행복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 자본주의를 약간 종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는 더 많이 갖는 것이 정의와 자유, 행복을 증진시키고 골치 아픈 딜레마를 해결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즉 경제 성장이야말로 거의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한 만능 열쇠이자 만병통치약인 셈이죠. 따라서 성장 신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무시되거나 해체되거나 파괴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딱 목차의 내용이 욕망은 자본주의 엔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김작가 TV 채널에서 재테크 코너를 진짜 많이 찍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저도 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변에 돈을 많이 가진 분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었는데, 뭔가 맹목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도 돈이 많냐 적냐로 우열이 갈려지는 사회의 분위기가 약간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그 사람 꿈은 뭐야 라고 했는데, 약간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약간 요즘에는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자본주의가 종교라고 생각하는 유발 하라리의 의견에 좀 공감하세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네. 지금 핀테크가 핫한 것은 기술과 금융이 이제 합쳐져서 혁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기존의 그 부유한 사람 말고 일반인들이 금융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거나 금융의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10년에 한 번 주기로 오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금융위기가 거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사이클을 몇 번 겪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는 이제 정보를 구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예전에는 부자들 옆에 가야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면, 지금은 막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고 인터넷에도 되게 많은 정보가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과거보다 훨씬 부자가 될 수 있는 꿀팁들이나 이야기들이 많고, 그걸 실제로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본주의를 종교처럼 믿었더니 정말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자본이 늘어나고. 그래서 신을 믿는 것보다 자본을 믿는 그 경향이 옛날보다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수가 원하는 것들이 되면서 저는 종교 현상까지라고 말한 유발 하라리의 의견이 좀 공감 가거든요.
너무 이게 맹목적이 좀 되고 있지 않나. 네. 돈이 너무 중요한 세상.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뭘 할 때도 그 다음 집안에 돈이 많냐, 그 다음 연봉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유튜브한테 물어볼 때도 얼마 버냐. 그죠. 그런 질문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자기 남편을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는데 남자친구는 그 일을 좋아한다니? 그쵸. 아, 되게 멋있는 질문이네. 그런 질문 하는 사람 저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사실 종교로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종교로 갔을 때 이게 모든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이제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이 유바 하라리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그 결과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더 행복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발 헤라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의 만족도는 소유나 부의 양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본주의보다는 인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한도 끝도 없는 욕망은 인류 역사의 원동력이었고 덕분에 우리는 석기시대 선조들에 비해 수천 배나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을 행복으로 전환하는데 그리 능하지 못했어요. 인류는 확실히 강해졌지만 삶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가님 주변에는 돈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돈이 적은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의 행복이 더 그렇게 일치하던가요? 어때요? 또 제가 뉴욕 아티스트라는 책을 한 권 썼었는데, 그때 뉴욕에 계신 한 100분의 예술 종사자들, 뭐 화가, 뭐 음악가, 뭐 혹은 갤러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네. 뭐 다양하게 만나면서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하냐 이런 질문들을 다 드렸었거든요. 내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행복해지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게 좋지 않나 라는 게 인상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기보다는 나의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내가 행복한가, 더 나아졌는가, 혹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는 거를 듣고 참 행복도 자기가 정의하는 좀 창조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과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각오와. 그렇죠. 한국에서도 가끔 그런 질문 어떻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대답과 뉴욕에 있는 분들의 행복에 대한 대답이 좀 달랐어요? 확실히 한국이 조금 더 자본적인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정말 재테크 열풍인 것처럼 네.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또 프랑스에도 잠깐 있었었으니까 네. 프랑스는 또 이렇게 지적인 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은 중산층을 뭐 자동차 있고 집 있고 뭐 10억 이상의 현금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중산층의 정의는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있어야 되고 뭐 외국어를 또 다른 하나 할 수 있어야 되고, 남과는 다르게 요리를 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초대자리는 보통은 책이나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약간의 이제 파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거기는 그 석학들, 저자들의 라디오 인터뷰나 네. TV 프로그램 쇼나 이런 게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 거 대비 이제 한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재벌이냐 아니냐, 혹은 자수성가해서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저희는 기사에 자산 얼마 해가지고 1위부터 메디까지 막 이번에 누가 1등, 네, 그거가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가 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떤 책을 냈더라, 어떤 책에서 어떤 포인트를 지적했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실 자본주의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더 해야 되는 시기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돈이 많아져서 행복해지면 사실 돈을 추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아닐 수 있다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서울시민 1024명을 상대로 행복도 조사를 했었는데,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1위가 40.6%로 돈이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건강 28.4%. 좀 굉장히 놀랐던 데이터가 있어요, 사실은. 배우자가 7.54%밖에 안 돼. 아, 네. 생각보다 적네요. 배우자보다 지금 돈이 훨씬 중요한 거죠.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 화목한 가정이 20.3%이고 합치더라도 배우자랑 가족이 30%로 해서 어쨌든 돈보단 작은 거죠.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은 2순위인 거예요. 실제 또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라고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면 사실 누구라도 또 돈을 추가하면 되잖아요. 내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버는데 50이 행복이야. 2,000만 원은 70이야. 3,000만 원은 90이야. 그래서 누르면 이제 행복해지면 저도 돈을 추가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터에 따르면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가계소득에서 400만 원을 넘어서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행복하다고 또 답을 하진 않는데, 소득 43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의 행복 점수가 63점이에요. 근데 소득 680만 원을 버는 집단의 행복 점수가 61점인 거예요. 네. 이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염유식 교수님이 이제 조사했던 자료인데, 거기서 나온 데이터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항상 100만 원 더 벌 때마다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그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으로 봤을 때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는 행복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게 사실 예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때의 400만 원이 지금은 제 생각에는 500일 수도 있고 60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치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680만 원 정도를 세후로 받으면 연봉이 1억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연봉을 1억을 넘어선다, 만약 2억이 넘어간다, 3억이 넘어간다면 저는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중 하나가 등가교환이라고 있거든요. 등가교환이라는 게 내가 뭘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되는 거잖아요. 연봉이 6천인 사람이 1억을 벌려면 분명히 자기의 시간을 더 많이 뺏길 거란 말이죠, 일에. 뺏기게 되면 이 뺏긴 만큼 내 가족관계라든가 내 친구 이성관계라든가 다른 관계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나 내 취미생활도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주는 행복은 어느 정도 위치까지 한계에 왔는데 이게 이제 다른 것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뭔가 허함에 돈을 추구해서 연봉이 뭐 2억 3억 올라가도 이미 이건 한계 지표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네. 해외 명언 중에 이런 말 들은 적 있거든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사랑에 운이 없다. 약간 비슷한 맥락일까요?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전쟁하느라고 네. 시간을 많이 뺏기고 노력을 많이 뺏겼겠죠. 그래서 unlucky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사랑에는 unlucky한 편이다.